2020년 한 11월 말일 한 1년 6개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. 이 허접란을 요 긴 항아리에 부착을 했는데요.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 위로 굉장히 단단하게 붙었어요. 부착을 할 때는 꽃이 지거나 꽃이 피어 있거나 상관없어요. 꽃이 피어 있을 경우 조심스럽게 꽃이 떨어지지 않게 부착을 하면 되는데요. 저는 부착을 할 때는 주로 와이어, 낚싯줄, 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 뿌리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재료면 다 가능합니다. 부작 같은 경우는 성장기인 봄과 장마철 이때쯤 하면은 뿌리 활착이 많이 빨라요. 근데 가을이나 겨울에는 조금 느린 편이에요. 이 부작을 하고 나서 물을 주는 거는 이끼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, 봄, 여름에는 3일에 한 번, 많이 더울 때는 이틀에 한 번이나 하루에 한 번 줘도 상관이 없어요. 시간이 지나면 새순으로 나온 새 뿌리예요. 이게 이 화분을 감싸 안고 이렇게 뿌리가 활착이 되는 새로 나온 뿌리들이 화분에 활착이 된 붙었어요. 이렇게 이 밑으로 계속 타고 내려갈 거예요. 꽃도 1년에 한 두 번씩 피는 것 같아요. 근데 꽃 피어있는 시기도 굉장히 오래가요. 너무 예쁘죠? 시간이 지나면 이 낚싯줄을 하나씩 떼어내면 돼요. 가위로 이렇게, 이렇게 하나씩 제거, 또 하나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. 하나씩 제거하면은 낚싯줄을 제거해도 뿌리가 활착이 되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아요. 난들이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앞으로는 와이어나 실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뿌리 자체가 단단히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. 어때요? 낚싯줄을 다 제거하니까 깔끔하죠? 이제 이대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. 처음에는 와이어, 실, 낚싯줄로 묶고 뿌리가 안전히 이렇게 예쁘게 단단하게 붙으면 와이어나 실이나 낚싯줄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. 전에 피었던 풍만 한번 올려볼게요. 이제 다 질려고 하는데요. 이렇게 이 뿌리하고 꽃을 한번 이렇게 부작을 해서 여러분도 예쁘게 키워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